저는 사실 매일 방송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루에 5번, 6번 오늘 아침에도 2번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솔직한 그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합니다.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부서, 즉 국방부에 남습니다. 국정원에 생산하는 한 보고서는 우리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자료 삭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 경위도 처음에는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삭제했다고 한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심야 회의 후 국정원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고발장에는 9월 23일 아침 제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시간과 국정원의 시간이 왜 다릅니까? 이제 검찰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 최고의 정보기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법감사로 수사 중인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의 잣대, 수사의 칼날을 빌어서 안보 장사를 하려는 세력,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려는 세력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했고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보이스피싱, 사이버 안보, 보안, 산업기술 보호를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흔들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검찰 요청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받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의 일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헌신하는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비록 지금은 진실을 다투고 있지만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주선으로 언론과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해에서 피살된 분을 추모하고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곱 정권에 걸쳐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2019년 동해, 20년 서해 사건들도 같은 자세로 판단하고 조치했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두 분도 당시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평생 국가에 바쳐온 헌신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동해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1차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우왕좌왕 도망다니다가 나포된 흉악 범죄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 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위기 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재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공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입장.